안녕하십니까. GB스터디 기버드 아카데미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수학과 팀장 정성진입니다. 2번 설명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수투 문제고요. 그 문제를 보면 다함수 fx가 있고 이차함수 gx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 fx가 이제 조건이 두 가지인데 x가 0 이상 2 이하에서는 fx가 되고요. 그리고 2보다 크고 3 이하가 되면 gx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함수 hx에 대하여 지금 h1 더하기 h3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조건 한번 보면 지금 함수 fx는 구간 닫힌 구간 0,3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0,3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 조건을 보면 h0은 0이고 그리고 h2는 3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 조건을 보시면 c가 0과 3 사이인 모든 실수 c에 대하여 h'c가 1 이상 그리고 이하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고2 2등급 이상을 대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일단 이제 연속함수라고 돼 있으니까 결국 연속함수라고 하는 게 만약에 x는 a에서 연속이다. 그러면 김내영쌤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죠? 어떤 함수 fx가 있다 치면 예.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가 지금 f의 함수값과 그리고 이게 존재하는 상태에 그리고 극한값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자 같으면 연속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또 나와 있는 게 지금 다조건인데요. 다조건에서 이제 평균값 정리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평균값 정리를 보면 만약에 지금 A에서 B까지 지금 닫힌 구간에서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연속이고 그리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면 결국 지금 F'C라고 했을 때 B빼기 A분의 FB빼기 지금 FA를 자 만족하는 이 C가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용해서 자 문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을 잡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금 첫 번째 이제 FX를 보면 이제 FX가 지금 현재 범위 자체가 0 이상 그리고 지금 2 이하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F0이 지금 2가 되고 그 다음에 나 조건에서 결국 F2가 지금 4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항 함수가 되기 때문에 F0이 0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평가 정리를 써보면 첫 번째 X가 지금 0과 2 사이에서 지금 볼 텐데요. 일단 이제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0하고 그 다음에 x 사이에 이제 평균 변화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x 빼기 0 분의 f x 빼기 f 0을 하게 되면 지금 다 조건에 의해서 이 값이 지금 1 이하 그리고 자 1 이상 2 이하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x는 양수기 때문에 결국 또 f 0은 0이니까 fx는 지금 x 이상 그리고 2x 이하임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x랑 2 사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fx 빼기 f2 자 그리고 x 빼기 지금 1 하게 되면 이 값이 지금 3입니다. 그리고 역시 1 이상 자 이하가 되고 이때 x가 0과 2 사이이기 때문에 이 값이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음수이므로 결국 양변에 이 분모로 곱하게 되면 부등의 방향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 x 빼기 2, 그리고 fx 빼기 4, 그리고 지금 x 빼기 2가 됨을 알 수 있고 마이너스 4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각 변에 4를 더하게 되면 2x, 그리고 fx,
자, 그리고 x 플러스 2가 됩니다. 따라서 이제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이 아까 김대형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이제 바로 이제 2x가 된다라고 하는 걸 나 조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x는 2x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gx를 구할 텐데 일단 이 상태에서 로마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gx 같은 경우가 좀 이제 복잡해 보여서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웠는데요.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게 가조건에서 연속이라 그랬고 미분 가능이라 했기 때문에 결국 f 2랑 결국 지금 g2가 같게 되고 이 값이 지금 4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f 프라임 지금 2랑 그리고 g 프라임 자 2가 같고 이 값이 자 2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예를 들어 이제 어떤 함수를 하나 잡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이 함수가 존재할 때 만약에 이 값이 0이 되고 그 다음에 자 도함수를 구해서 미분계수를 구했을 때 0이 되면 김선생님 보통 이럴 때 KHX를 어떻게 표현하죠? 네 그래서 X 빼기 알파의 제곱 그리고 QX 꼴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꼴을 이용을 하게 되면 결국 지금 F2랑 G가 같고 그리고 F'2가 G가 같기 때문에 여기 맞춰가지고 이 식을 써보면 그리고 지금 GX가 문제 조건에서 2차 함수로 했기 때문에 결국 지금 문제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잡게 되면 A 곱하기 X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2차 함수이기 때문에 A가 지금 0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gx를 우리가 표현해 보면 결국 지금 kx라고 하는 것이 gx 빼기 fx가 되고 이 결과가 지금 ax 빼기 2 제곱이 되므로 결국 gx라고 하는 것은 a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fx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fx는 지금 문제에서 2x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2x라고 고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조건을 또 이용하겠습니다. 다조건을 이용하기 위해서 일단 도함수를 구해보면 2a x 빼기 2 플러스 2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범위가 x 지금 현재 x의 범위가 자 2와 3 사이에서 결국 평가 정리를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대입을 해보 이 결과가 결국 1 이상 그리고 2 이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결과 지금 2를 대입해 보면 2를 대입해 보면 지금 G'2 같은 경우는 이거 대입하면 지금 현재 2가 나오고 그리고 G'3 같은 경우는 이거 3 대입하면 2A 플러스 지금 2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경우에 지금 2는 안 들어간 상태니까 결국 이제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G'X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범위 자체가 2보다 크기 때문에 결국 이 값이 2보다 작고 그리고 지금 이 경우는 네, 1 이상이 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자 여기서 지금 보면 이 1이라고 하는 것이 2a 플러스 2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a라고 하는 것은 지금 빼고 나누기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얘기한 대로 이 그래프 자체가 지금 보면 2보다 2 이하가 되는데 2보다 지금 작아지기 때문에 결국 A가 음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결국 A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 그리고 0보다 작다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GX를 다시 쓰면 자 GX라고 하는 것은 결국 A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2x 그리고 a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 그리고 지금 0 미만입니다. 그래서 hx라고 하는 것은 지금 2x, x가 0 이상 그리고 2 이하일 때 그리고 a x 빼기 2 제곱 플러스 2x 그리고 이때 x가 2보다 크고 그리고 3 이하 이런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자 따라서 H1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H1은
문제에서 2라고 하는 게 그냥 고정되어 있고요. 결국 최소값은 h3이 되는데, 자, h3 같은 경우는 3을 대입하게 되면 결국 a 플러스 6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a 범위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 그리고 0 미만이 되므로 결국 이 값은 지금 네,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지금 6 이상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0 대입하게 되면 결국 6보다 이제 작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결과가 2분의 지금 11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2 더하기 2분의 11이 돼서 자 2분의 15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네, 지금 2등급 이상인데 이상으로 설명을 했는데 만약에 이제 3등급 이하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정리가 왜 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까 김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저 나조건에 의해서 fx가 ex라고 하는 걸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한 대로 이게 지금 1 이상 2 이하이기 때문에 범위 자체가 그래서 결국 위로 블록한 형태가 된다라고 하는 걸 이용하면 좀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제 빈도는 일단 이 자체로 이제 전체로 나오기 좀 난이도 높습니다. 근데 이제 각각을 보면 평균값 정리는 굉장히 빈출된 형태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5의 3 정도 나온다고 보고요. 그리고 출제 난이도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5개를 기준했을 때 4개 정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